여기도 조그마한 떡볶이집 하나 있는데. 아, 저긴가 보다. 저긴가 보다. 아, 여기 배달. 맞네, 배달. 배달 전문점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돈을 많이 버신 분 매장을 찾아왔는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돈을. 안녕하세요. 아, 우리 배달, 네, 픽업 라이더. 그 기사님,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괜찮으신가요? 네, 얼마나 자주 오세요, 픽업을? 하루에 한 네다섯 번은 오는 것 같아요. 배달 픽업이 좀 제일 많은 가게인가요? 어떤 다른 가게랑 비교해서? 네, 여기도 꽤 많아요. 아, 여기도 제일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아, 또 들어오시네. 예.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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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제가 그 젊은 하나님. 대표님이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저희가 돈을 네. 많이 버신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네. 여기서 뭐 그쵸. 많이 네. 벌 것 같지가 않아서 좀 네. 그냥 배달 아무리 배달 전문점이라 네. 하더라도 본점이라고 하기에는 네. 좀 약간 허접한 느낌이 좀 있는데 네. 네. 일단 허접한 이유는 네. 이 신당동의 어떤 그런 이미지에 맞게끔 감성? 예, 그 감성을 그대로 이제 좀 아... 저희가 이어가고자 이렇게 한 거고 여기가 되게 허름해 보이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발생되는 매출은 뭐 제일 잘 나왔을 때 6천만 원 정도 이제 한 달에 예, 뭐 제일 잘 나왔을 때 6천만 원 정도 이제 한 달에 예, 현재는 한 5천만 원 정도 좀 궁금한 게 이 동네가 네. 다 떡볶이 타운인데 네네네 직접 떡볶이도 아니고 그냥 일반 떡볶이 매장으로 네. 한 달에 제달로만 5천을 번다. 네. 많이 시켜 먹어요? 신당동 계신 분들이? 네, 실제로. 아파트도 별로 없고요, 여기는. 네. 근데 이제 재미난 데이터가 뭐냐면 제가 이제 장사를 하면서 이제 맨날 데이터와 함께 제가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아파트가 많은 데일수록 배달이 더 적더라고요. 왜지? 네. 1인 가구, 2인 가구가 네,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아, 그러네요. 네. 보통 이제 아파트면 가족 다니니까 3, 4인 가구가 많아요. 엄마가 이거 먹고 싶어 안 돼! 뭐 보통 네. 이러는데 이제 그렇죠. 보통의 풍경이니까. 아니 그럼 우리가 그 우재가 좋아하는 네. 포스기 좀 확인하는 타임을 네. 한번 가져볼게요. 아, 네, 한번, 네, 한번. 네. 괜찮아요. 네. 괜찮, 네. 아 그럼요. 예. 네, 포스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네네. 네.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이제 포스기를 확인해 드릴 건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매출을 취합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그 상단에 보시면 3월 달 총 매출이 나와 있고요. 우와. 예. 이게 있고요. 우와. 예. 이게 플랫폼 하나 거였네요? 네, 그렇죠. 그거는 플랫폼 하나 거고 3월 달 총 매출이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4월 달 매출. 얼마예요, 얼마예요?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네. 얼마예요? 얼마예요?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6천만 원. 3월 한 달 동안 6천만 원이었어요. 이야, 대단하시네. 한 달에 이거 6천만 원 나오려면 떡볶이 몇 개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월에 지금 맞은 손님 객수가 3천 분이 넘으세요. 3천 분. 네네. 아. 6월이 지금까지 거의 3,800, 4천 가까이 나왔네요. 대단하시네. 야, 진짜 많이 판다. 떡볶이 팔아서 뭐 돈 얼마나 버냐고 얼마 남냐고 이런 소리 사실 엄청 많이 들었어요.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자 지금부터 제 집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스트룸이에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손님들이 오면은 그래도 좀 편하게 주무시다 가시라고 좀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림을 좀 좋아하는데 실제로 이 그림은 제 그 지인분이세요. 제가 구입한 가격은 500만 원인데 네, 2년 안에 적어도 한 10배 정도는 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되게 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부엌으로 봐보실 건데 이 테이블은 지금 한 800만 원 정도 하는 명품 가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의자도 하나당 300만 원이 넘는 의자고요. 여기 위에 조명이 한 3개 합쳐서 한 750만 원 정도 하는 조명이고 그러고 거실로 이제 가시면은 제 집에서 가장 고가의 이제 물건인데 스피커입니다. 프랑스에서 온 스피커인데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 스피커고요. 제 취미가 또 노래 감상이기도 해서 그런 저런 스피커를 한번 구입을 했었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전지점 매출이고요. 좀 잘 나오는 매장들 얼마나 나왔는지, 제일 안 나오는 매장들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떡볶이를 팔지만 항상 단정한 깔끔한 외모로 계속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멀끔한 모습으로 최대한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로 가고 있습니다. 제 차로. 차량도 사실 제가 한 2년 전에 구매했는데 그때 당시 1억 2천 주고 이제 떡볶이 팔아서 네 구매한 차량이고 네, 이 정도 차를 살려면은 떡볶이에 적어도 한 20만 그릇은 팔아야 됩니다. 한 단계. 가세 오징어. 가세 오징어. 준빌리 기사님 드려야 돼. 우리 거 이거. 갤럭시.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사실 엄청 많았죠. 그리고 뭐 떡볶이 파는 게 뭐가 어렵다고 다들 무시하기 바쁘고 어금니가 그냥 없을 때까지 꽉 깨물면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고요. 내 꿈을 정말 이뤄내야만 내가 진짜 증명할 수 있구나. 떡볶이로서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게 제 꿈이죠, 사실은. 엄청난 또 사랑을 받고 있는 로제 떡볶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면이 맛있네. 원래 뭐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그 체육대학을 나왔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난 트레이너 했었다가 이제 떡볶이를 원래 좋아했어가지고 떡볶이집을 창업을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원래 요리를 하던 사람도 아닌데 네. 레시피를 본인이 직접 개발한 거예요? 네, 실제로 제가 다 개발한 거예요. 어린이부터 이제 노인분까지 이제 무리 없이 드실 만한 떡볶이를 제가 옛날에 개발을 한 거죠, 실제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다 이거 넣어볼까? 저거 넣어볼까? 이런 시도들을 그냥 무한 반복하면은 사실 나와요. 실제로 저는 방에다가 뭐 고춧가루 여러 개, 설탕 여러 개 이런 것들이 그냥 엄청 있었어요. 수개월 동안. 그럼 과연 우리 떡볶이의 비결은 뭐냐?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종류의 설탕이 최소 세 가지 이상에 들어갔다는 점.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레시피가 지금 네, 떡볶이의 그 레시피입니다. 어디로 갈까? 저기 방앗간이 있었었는데 아 여기 사장님 고운 고춧가루 있을까요 혹시? 아 그럼 이거랑 이거 하나 주세요. 500g씩. 그다음 고춧가루도 제가 지금 뭐 고운 거 굵은 거 샀는데 고운 것 중에서도 엄청 천차만별이에요. 완전 진짜 모래처럼 고운 고춧가루가 있고 그 입자가 굉장히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원하는 강도 맞추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내가 만든 레시피에 이 고춧가루가 얼마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매운맛이 나오는지를 모르니까 무조건 만들어 보는 거야. 무조건 이만한 노가다가 진짜 없을 겁니다. 예. 뒤에 네. 보면 로제 떡볶이 위에 네네네네네네 로제 떡볶이의 원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아 여기가 아무리 신당동이고 여기저기 다 자기가 원조라고 이렇게 막 하는 어떻게 여기가 로제 떡볶이 원조예요? 어떻게 여기가 로제 떡볶이 원조예요? 아 네 또 뻥치려고. 실제로 제가 원조라고 우기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2014년도부터 저 로제 떡볶이를 실제로 팔고 있었어요. 이걸 그대로. 네. 아, 그러니까 그 전에 없었냐는 거죠 로제 떡볶이가. 그 전에는 없었었죠. 누가 개발했는데? 제가 개발했죠. 여성의 팬덤을 확보하면 떡볶이는 알아서 팔리겠네? 여성분들하면은 뭔가 파스타를 좋아한다는 인식이 저한테는 강했어요. 근데 그 메뉴는 오로지 여성분들을 타겟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메뉴입니다. 내가 고민했거든. 그럼 이렇게 조그맣게 자른 이유가 있어요? 여성분들이 입이 보다 작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한 입에 깔끔하게 드시라고 예, 저희가 좀 이렇게 저희만의 색깔로 좀 준비를 한 겁니다. 제가 아까 수저 가져올 때 네. 왜 수저가 이걸로 돼 있나 의아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자분들 떡볶이 드실 때 네. 이거 하시라고 네 맞습니다. 이거 하시라고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배려하신 거예요? 네 아. 정확하게 여성분들 머리를 묶고 예, 마음 편하게 드시라고 여성분들을 좀 꼬신다는 마음으로 제가 장사를 시작하면은 고객을 내가 유혹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뭐 머리끈도 드리기도 하면서 배려가 담긴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드리기 시작했던 거죠. 약간 쾌남이에요, 쾌남. 특별하신 분이네. 농담도 자연스레 잘 치시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네. 다 해서 얼마입니까, 총 가격이? 27,800원입니다. 네. 이런 진수성찬이 27,800원이나 네. 진짜로? 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떡볶이 다음 걸 좀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떡볶이 한 그릇에 막 14,000원, 20,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4,900원, 그다음에 이거보다 양 많은 게 6,900원. 근데 이게 돈을 많이 벌려면 네. 가격이 싸니까 네. 진짜 많이 팔아야 되잖아. 그건 맞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손님을 좀 유혹하기 위한 메뉴고 김밥이랑 순대랑 튀김을 먹으면은 사실 총 한 17,000원 정도 나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소비자들을 쉽게 유혹할 수 있는 메뉴로 호칭을 하는 거고 일단 들어오면은 다른 것도 시키시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가성비를 좀 네, 밀고 있습니다. 머리를 잘 쓰셨네 우리 사장님이 하고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게 팔지? 근데 이거 이렇게 저렴하게 팔려면 재료 싸구려 쓰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저희가 또 진짜 재료까지 다 좋은 걸 쓰고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는 되게 멀리 보고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가루 같은 거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우유가 들어가요. 아 우유가? 네 왜냐면은 로제 그 생크림 베이스로 저희가 만들고 있어서 그러면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근데 이제 저희는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 가격을 팔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남습니다 충분히. 예, 떡볶이가 사실 원가가 되게 낮기 때문에 본사를 좀 구경을 좀 아, 좋습니다. 네, 본사 한번 제가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여기 직원분들이 계신데 간단하게 좀 사장님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입사하신 지 얼마 됐지? 저도 6개월. 아, 6개월. 6개월 동안 봤을 때 사장님 어떤 사람 같아?
아무래도 대표님이 아. 관심 받는 걸 너무 아.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약간 관종이 그건 확실해. 아, 그건 확실하고.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관심 받으려고 그래, 자꾸? 그런 부분이 아. 없잖아, 있는. 아. 업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사장실이 사무실 반을 차지하고. 아, 네. 어, 너무 부담스럽게. 이게 뭐야? 어. 내 연봉 올리는 거. 네, 그러니까 어. 니랑 내랑 동시에 해놨는데 네. 그러니까 니 연봉 올리는 곳은 뭐냐면은 이제 많이 들어와서 많이 얘기하자. 저희 직원분들이. 네. 그다음에 내는 제가 열심히 어. 하자. 이런 의미를 좀 담아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 들어가 보시죠. 네. 재기발랄하세요. 어? 어? 저분 누구죠? 어? 아니 얼굴이 많이 바뀌었네. 에. 가운데에 있는 분 누구예요? 이게 그 저죠? 그래서 외모를 바꾼 거죠? 네. 위기는 없어요, 위기. 위기는 뭐 정말 많았는데 그냥 동업이 깨졌을 때가 제일 큰 위기였죠. 어린 나이에 위기를 극복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제 멘탈이 이제 완전 무너졌던 거죠. 제가 더 이상 하기 싫은 상태가 와버렸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저를 포함한 정말 친했던 친구들 3명이 동시에 시작을 했고 2년도 안 돼서 그 동업은 깨졌습니다.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뭐 우린 이 역할하고 나는 이 역할을 하고 너는 이 역할을 하고 분배를 했지만 막상 장사가 시작되고 나서는 그런 역할이 뭔가 조금 흐려졌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신뢰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면서 네, 결국엔 이제 동업이 끝나게 된 거죠. 그때가 제일 큰 위기였고 그거를 이제 이겨내니까 계속 좀 더 좋은 기회들이 오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면서 제가 좀 위기를 대처하는 그런 능력들을 제가 개발해 나가면서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또 남들보다 일찍 시작해서 네. 이 정도로 키워왔다는 게 참 대단하시고 저 냉장고에 보니까 네. 저 유치원 때인가 본데? 예. 네. 엄마랑 찍은 거고 저 그냥 붙여놓은 이유는 저 사진을 보면 뭔가 가슴이 찡하거든요. 아. 저희가 어렸을 때 좀 이혼 과정에서 아. 자라가지고 좀 동기부여를 하고자 저런 사진을 좀 네. 그러면 어머니랑 자랐어요? 아버지랑? 엄마랑 자랐다가 아빠랑 자랐다가 다시 엄마랑 자랐다가 아, 왔다 갔다 예, 왔다 갔다 좀 아. 해놨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실제로 뭐 그쵸 뭐 금수저에서 그랬다 뭐 제 주변에만 봐도 뭐 이상한 소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저희 집안은 부도가 난 집안이고 달동네 밑에서 네, 중학교 시절을 보냈고 집에 물려받을 재산이 1원도 없는 네, 그런 집안입니다. 네. 제가 창업을 했을 때 그냥 사무실도 있지 않을 법한 그런 상가의 지하였어요. 가게에서 먹고 자고 했고 2015년 한여름에 지하에서 에어컨을 틀지 않고 장사했습니다. 이유는 전기세가 아까워서. 진짜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았었고 계속 견디고 이겨내고 좀 그렇게 좀 성숙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우재 씨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래도 정면 돌파. 아 정면 돌파. 네. 왜냐면 시작도 강남 서초동에서 시작을 해버리고 지금도 원조집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시작을 해버리고 그것마저도 그냥 정면 돌파를 해버려서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직진을 해버리는 이 뭐랄까 포부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아마 성공 비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공 비결은 솔직함이 아닌가. 진심을 담은 솔직함. 가격을 소비자가 원재료값이나 뭐 이런 걸 다 알고 알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솔직하지 않으면 이 정도 가격을 낮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최대한 본인 마진을 줄여서라도 네. 고객한테 싸게 서비스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너무 좋아서 저는 그거에 감동을 받았어요. 더 대박나시고 진짜 해외에도 네. 멋지게 진출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진짜 세계로 뻗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집에서 꼭 한번 시켜 먹어. 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자격 뽑기 나와요. 아, 네.